자, 그럼 이어서 다섯 번째 무대를 꾸밀 가수를 뽑겠습니다. 상반기 불후의 명곡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입니다. 단독 출연 여섯 번 만에 두 개의 우승 트로피. 불후의 슈퍼루키 뮤지컬 스타 민혁입니다. 자, 이제 진정한 라이벌 대 라이벌. 90년대 H.O.T.와 잭스키스가 있었다면 2017년에 손준호와 민혁의 대결입니다. 제발 이 뒤에만 아니길 바랬었는데, 아, 제가 근데 초심의 마음으로 무대에 첫 번째 섰을 때 그 떨림을 잊지 않고 오늘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무대 해보겠습니다. 자, 최고의 무서운 2017년 슈퍼 루키입니다. 민혁 파이팅! 파이팅! 정말 좋아하는 노래를 해서 내가 정말 즐기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오히려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선희 선배님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이선희 선배님의 라일락이 질 때라는 곡을 제가 선곡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할 테니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보진 마, 내가 다섯 번째 무대 뮤지컬 배우 민혁입니다. 내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도 나는 느낌으로 알 수 있었지.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음이. 변해가는 너의 마음이 내게 날카로운 흔적을 남겨 두고픈 건 미련이 남아서일 거야. 이제 내 품에서 벗어나고 있네. 돌아보진 마, 내가 안타까웠어. 혹시라도 눈길 주지 마. 생각하지도 마. 또 다른 내 삶에서 나와 함께했던 그 기억들을 다시는 만질 수 없겠지. 따스한 너의 체온이 다시는 변해가.
나는 너의 마음이 내게 날카로운 흔적을 남겨도 보고픈 건 미련이 남아서일 거야. 이제 내 품에서 벗어나고 있네. 돌아보지 마. 내가 안타까워서 혹시라도 눈길 주지 마. 생각하지도 마. 또 다른 내 삶에서 너와 함께 했던 그 기억들을 다시는 만질 수 없겠지. 따스한 너의 체온 기재라고 했는데 오늘도 또 어김없이 또 이렇게 멋있는 무대를 만들어주네. 사랑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극적으로 보내주는데 정말 타고난 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드라마를 네. 짧은 시간에 탁 팩트 있게 보여주는 네. 것 같아요. 아니 룰킵 씨 같은 남자가 봤을 때 민혁 씨의 매력이 뭘까요? 이 무대를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요. 눈에 불의 명곡에서 카메라를 이렇게 주시하고서는 노래하신 분은 오늘 이분이 처음이신 것 같아서 거의 많이 카메라 안 보는데 주로 그냥 관객들 본다. 보고 하시는데 시청자들도 사로잡겠다 하는 빛은 또 감정을 담은 눈빛으로 사실은 네. 카메라를 보는 일이 가수는 그렇게 드문 쉽지 않은데 생각보다 많이 단추를 풀고 계시더라고요. 여기까지 빼고 싶어요. 진짜 똑같은데 자칫 이러면 아니 늦거리까지 봤어요? 이렇게 하면 보이더라고요.